유효해 법법법. 네.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이른바 도찰. 몰카. 네, 몰카. 박사님 몰카 당해보셨어요? 저는 몰카 당한 신체는 아니죠. 저는 당해봤습니다. 어디서? 오! 오! 왜? 저 대학교 한 1, 2학년 때. 네. 어떤 부위를? 아, 그러니까 제 부위가 아니라 전체가. 전신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몰카 누가? 아, 그거 부위? 어떻게 알았냐면 네. 그 제 와이프가 저는 CC였는데 네. 소개팅하기 전에 저를 얼굴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니까는 자기가 아는 어떤 여자가 이 사람 괜찮지 않냐 그래서 찍어왔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황교 변호사님 젊었을 때라면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뻤을 것 같잖아요. 20대 때. 네, 맞아요. 저는 20대. 인물이 좋았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여기보다 한 8kg 정도 빠졌을 때니까요. 어제 피부도 더 탱탱하고. 김정은 살 뺀 사진이 어제 많이 언론에 노출됐었거든요. 지금 김정은하고 비슷해요. 어쩐지 괜히 칭찬으로. 근데 우리 황 변호사님 보면요. 북한의 약간 고 고위 관료 부유집 자제하지 않아요? 사실은 북에서 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 판례가 뭐냐면요. 서울 북부지법 형사 구단독 박재경 판사가 했던 건데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여기 이제 법조인도 계시지만 네.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 그러니까 성폭법이죠. 여기에 기소됐는데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몰카를 찍었어요. 그래서 몰카가 58장이 찍혀 있었어요. 뭐 아니 근데 매일 찍어서 이걸 어떻게 혼자만 보시나요? 혼자도 정신장애가. 보고 네. 혼자도 보고 뭐 혼자서 탐닉하고 했는데요. 저는 뭐 성도착증 중에 하나인 관음증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매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찍었다고 하면 법이 왜 이상하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찍은 것 중에서 전신 사진은요. 전신 사진은 찍은 것은 무죄. 그리고 다리를 찍은 것은 유죄. 그러니까 전신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잠깐만. 저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카메라가 다 고해상도잖아요. 네. 전신을 찍고 다리 부분만 크롭을 해서 네. 그것만 복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아. 과연 전신과 부분이 과연 구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가 진짜 똑똑해요. 예. 봐요.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에 핫팬츠 차림이었는데요. 예. 전신을 거의 다 찍었어요. 전신을 찍은 게 16장.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이었는데 전신을 다 찍은 게 16장이었고요.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 순간 짧은 치마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 그 사진 16장이 무죄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 짧은 치마라든지 핫팬츠,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은 다 입고 다니고 무단 촬영했을 때 그걸 어디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신까지 성적 욕망 수치심의 신체로 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그래서 전신 사진은 무죄. 다만 다리에 초점을 맞춘 것은 유죄.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하이 앵글 쫙 당겨서 찍었기 때문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다리만 찍은 것은 하이앵글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네. 하이앵글 로우앵글은 네. 예컨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간다 이렇게 찍은 거죠 그걸 밑에서 찍은 거 그러니까 속옷이 보일 정도로 밑에서 네. 찍은 거 이거는 그렇죠. 저는 유죄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유죄죠 근데 위에서 찍는 거는 남성 입장에서 여성의 가슴골이라든가 네. 이거를 좀 더 잘 보기 위한 앵글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조장한 게 맞죠 그럼 전신은요? 전신은 그렇게 보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럼 박사님 사진 누가 찍어서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남자 입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누가 갖고 있다 뭐 이거 뭐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제가 판결문 읽어보진 않았지만 네. 기사를 보니까 이 판사님께서 되게 고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진 않으셨지만 제가 이제 행간의 의미를 보면 이 판사님은 그 이 문제는 형사 적인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벌의 범위를 좁히고자 노력을 하셔서 그래서 이 전신이냐 다리냐 이걸로 나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건 맞고요. 민사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행 법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의 의도가 무슨 말인지도 알고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하지만 현행 법은 도찰, 몰래 찍은 사진 촬영에 대한 법이지 다리냐 허벅지냐 발가락이냐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누군가가 박사님 얼굴 이렇게 약간 지켜주지 못한 사진 있잖아요 뭐 그렇죠. 먹으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쫙 네. 묻혀있는 거 얼굴을 찍어 있으면 그럼 그거는 이 법에 의하면 이거는 무죄예요
그 대신에 그런 사진을 유포를 했다. 이거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유포를 하든 가지고 있든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찍는 거 자체가 불편해. 아, 근데 당연히 유포하는 거하고 가지고 있던 거 다르죠. 왜요? 하나는 나만 보고 있고 하나는 남들한테 다 보여주고 그러면 있어요. 이건 어때요? 나만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게 해킹을 당했어요. 네. 유포가 됐어요. 그 위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서면 그러면 모든 것을 위험도로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근데 이게 법률 조항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구성 요건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라는 이 말이 있는데 맞아.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주관적이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적이 우리 법이 우리 법이 너무 네. 웃긴 게 이거는 제가 이제 판례 다른 판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판례를 본 건데요. 귀만 찍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대단히 성적 유발을.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자기는 배꼽을 보면은. 그러니까 선배 배꼽을 보면 그 친구랑 혹시... 관계를 끊으세요. 아니 잠깐만 혹시 박사님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 그래서... 친구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야 맞다. 아 이게 진짜 대학까지 공개하고 싶은데 아 그럴 순 없고. 자기 얘기. 아무튼 그 친구는. 배꼽 티가 나왔을 때 자기는 좀 고통스러웠대요. 배꼽 너무 흥분이 돼서. 아 자기는 배꼽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좀 성적으로. 또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네. 정말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멀쩡. 저는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자기는 여자의 발가락만 보면 흥분. 아, 발가락은 많아요 의외로. 네. 의외로 많아. 뭐 아시네요 그 네. 비율까지는 뭐 발가락인지 뭐 어떻게 아세요 이런 것들. 예리해. 그래서 이게. 성적 욕망, 형적 유발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인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다 벗은 걸 보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안 멀쩡한. 아니 그리고 그 저는 예전에 그 법대 다닐 때 그 법대생들한테 어떻게 내려오는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전설. 전설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불쌍한 존재라고 느꼈던 게 예전에 어떤 대법관님이 그러셨답니다. 여자의 누드는요. 음란이고요. 네. 남자의 누드는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혐오입니다. 혐오. 이건 남자 몸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법대생님 다 알아요. 그 고야의 누드 상이 성냥갑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다방에서 비췄을 때 이게 음아 반포냐 이런 사례. 옷을 입은 마야 옷을 벗은. 네, 옷을 누드 그거를 이제 한 게 음아 반포냐 이거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봐봐라. 그 예술품 아니에요. 음란할지언정 아름답지 않냐. 네. 남자가 벗었어봐. 이건 음란의 영역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 혐오스러워. 아, 그거 기억 안 나요? 네. 미술교사. 네. 미술교사 누드 사건 기억 안 나요? 네, 네 맞아요. 지금 그거 기억 안 나요? 박사님? 뭐죠 그게? 그 어떤 미술교사님이 그 자기 누드 사진을 자기만 찍은 게 아니지. 아, 여성분이? 아니요? 아니 남자. 남성분이. 부부가. 아 맞아 둘 다 네. 같이 벗고 네. 같이 자기 블로그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음란이냐? 네. 근데 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많은 판사님과 많은 검사들이 앉아서 이렇게 했다. 저 음란 안 하고 혐오스럽다라고 했대요. 87년인가 88년에 남부군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네. 그 남부군 영화 중에 이제 다 벗었던 거 아니에요? 예, 빨치산들이 여성들이 단체로 목욕하는 장면, 남성들이 단체로 목욕하는 씬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배우들한테는 엑스트라 20만 원 당시에 네, 네. 남자 배우는 5만 원. 이게 성차별입니까 이거는? 저는 성차별이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네. 이게 아, 그다음 네 배씩 차이가 나. 아, 그 누드 그림 그릴 때 네. 모델 있잖아요. 네. 여자 모델이 더 비싸고 남자 모델은 싸요. 남자 모델은 서로 하겠다고 줄 선대요. 그래서 눈빛이네. 아, 저도 잠깐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하고 싶은 하핑턴 포스트 아시죠? 네, 헌팅턴 포스트. 네, 헌팅턴이에요? 헌팅턴인가죠? 하핑턴 불륜 조장 사이트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 너무 극진보 언론 하나 있잖아요. 아 네. 하핑턴 네, 하핑턴 포스트 아시죠? 네. 저는 그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사인한데 근데 진짜 거기는 좀 성적인 기사들 많이 나요. 거기 하나 봤더니. 남자 배우들의 뭐지 그 월급이 더 많다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네. 아, 무슨 남자 배우를 클릭했더니 미국에서 야한 영화들에서 일하는 그 남성 배우들이 여성 배우들에 비해서 두 배 정도로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남자 더 많이 받네. 포르노그래피는 저는 네. 그 단어를 안 쓰기 위해서 야한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 포르노계에서 남자 배우들의 평균적인 연봉이 높은 이유는 그 카메라를 앞에 두고
연기를 할 때 있어서 신체 구조상 여성들은 프로가 아니라도 촬영이 가능한데 남성은 프로가 아니면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이 영상이 네. 좀 19로 네.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멈춥시다. 그러니까 그, 예. 아니 이걸 우리가 단어를 쓴 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도색 영화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사람이 있는 데서 신체적으로 성적인 흥분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네, 남성이 쉽지 않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 카메라 감독이 한 3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 또 이런 사람들 다 한 8명 정도 본답니다. 미국 다 보고 있는 미국 포르노 영화 촬영하는 데는 근데 그 상황에서 남성이 계속 그 뭐랄까 흥분 상태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 않대요. 네. 새로운 거 배웠네요. 네. 그래서 비쌀 겁니다. 네. 출연료. 아무튼 다시 얘기를 돌아와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성적 뭐 욕망 뭐 성적 호기심 뭐 이런 단어들 있죠. 그러니까 성적 유발 이런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 단어가 정말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사진의 부인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것도 다 느끼는 바가 다르잖아요. 1심 판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물론 2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법조문에도 문제가 있고 전 제가 생각할 때는 몰래카메라는 저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물론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옆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냥 얼굴을 찍어요. 그는 사실 기분이 그렇게 안 나쁠 수도 있어요. 뭐 이쁘니까 찍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밑으로 살짝살짝 찍는다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찍는다거나 우리 캐리비안 베이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자 목욕탕, 여자 네, 목욕탕에 여자 탈의실을 예. 여자가 들어와서 찍었잖아요. 네. 몰카 촬영 사건. 근데 그거 되게 섬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몰카는 경도, 수위 저는 그거 안 따졌으면 좋겠다는 줄 일단 다 불법이다. 다 처벌해야 돼. 그냥 저는 다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 맞아. 지금 저는 생각해봤더니 그, 솔직히 됐어요. 저는 아까 우선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몰카는 처벌이 돼야 돼요. 처벌 돼야 된다. 허가파야 돼. 처벌을 하자면 이건 제가 근본적인 갖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래서 네. 자꾸 이게 수사기관에다가 뭘 피해 사실을 고소한다는 것도 2차 피해거든요. 여성이 어떤 부위를 찍혔다는 것을 경찰이 보고 검사가 보고 판사 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형사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가서 훨씬 책임을 더 중하게 받을 맞아, 수 있는 맞아. 그런 체계로 자꾸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자인데 공무를 겉에서 못 찍는다 사람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이상한 사람이 그치? 가서 몰카를 가서 찍으면 지금 솔직히 됐어요. 저도 이거 찍으면서 이쁘게 있는 거 사진 찍었을 땐 그나마 괜찮은데 네. 정말로 있잖아 내 다리 내 거 그리고 내 얼굴을 찍은 뒤에 내 다리만 확대해서 올린다 전 굉장히 불쾌할 것 같고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민사 책임하면 돼요.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그 한 장마다 5천만 원 네. 네. 5천만 원. 그러면 정말 오히려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사라질 그리고 거예요. 형사 처벌 실컷 해놓고 지금 봐봐요. 집행유예가 뭐냐고 네. 집행유예가. 아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의 효율적 집행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민사로 지금은 민사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로 될 수 있게끔 통로를 지금 민사 가봐야 얼마 배상해 주겠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일 거예요. 예.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이 형사벌로 자꾸 가서 형벌 벗기만 계속 확대됐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계속 집행유예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네. 보니까 민사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강용석 같은 사람이 계속 고소하잖아요. 네. 이거 고소권 남용이에요. 고소권 남용.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그런 데다가 자기가 지금 뭐 가면서 막 카카오 스토리 하면서 방망이 흔들고 그랬잖아요. 퍼포먼스를 왜 하냐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거 다 민사로 처벌해요. 네.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민사로 3억 뭐.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는 사법기관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네, 개인끼리 분쟁이 벌어졌을 때 개인끼리 재판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내고 약간의 국가기관 보조 판사님들에 대한 보조만 받지만 형사로 들어가게 되면 경찰, 검찰, 법원 이 모든 국가기관의 세금으로 운영된 기관 다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네. 세금인데 그 부분을 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세금을 고소권 남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세금에 대해서 징수해야 돼요. 고소 한번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무혐의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한 건당 500만 원. 근데 저는 이제 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냐면 사법부 좀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너무 작게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맞아요. 법을 개정을 안 해도요. 법원에서 민사 책임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처럼만 가주시면 많이 줄어듭니다. 선생님 더 계속 네. 이런 문제가 너무 심했는데 다들 뭐지 민사가 약하니까 용서라 그래요,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소하는 사람들이라는 영화 하나 찍었어요, 한 편. 근데 그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왜 민사라 가지 않고 왜 형사라 가는지, 가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막상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얻을 거 하나 없는지 네. 보여주는 너무나 웃기는, 근데 터키의 그 법제도를 너무 강력하게 비판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이후로부터 좀 약간 나아졌어요, 터키에서. 우리는 왜 그런 영화 없죠? 제목엔 진짜 그런 영화 한 번 찍으면 그 제일 입장에서는 민사 책임보다 형사 책임을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정말 돌직구 날려버리면요 그만큼 후진국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깔끔하게 사진 찍으면 내 거 찍혔어. 막 다리가 찍혔어. 얼굴이 찍혔어. 약간 은밀한데 찍혔어. 은밀한데 찍혔으면 2억. 네. 다리 찍혔으면 5천만 원. 얼굴 찍혔으면 3천만 원. 네. 전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소송도 없고요. 고소도 없고요. 사진 아무도 안 찍을 거예요. 찍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은행에서 창구마다 줄 서는 거 가지고 굉장히 좀 네. 약간 짜증이 났잖아요. 네. 막 아우 새치기는 아니지만 새치기 당하는 것 같은 줄 번호 없을 때 그 줄 번호 뽑고 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싹 사라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봐봐요. 사진 찍겠어요? 5천만 원이면? 아 저라도 못 찍죠. 아무리 이쁜 여자가 다리가 보여도 찍겠어요? 그렇죠. 못 찍죠. 5천만 원 찍겠어요? 그 예전에 그 저는 제 도덕성이 그 5천만 원보다 더 강하니까 저를 톤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아이에게 때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언론에 한번 타니까 그 때리신 분이 완전히 그 죽일년이 됐잖아요. 근데 언론에 TV 나지 않은 많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가만 내부적으로 보면 뭐 20대 중후반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그 언론에 나와서 형사처벌을 강하게 한들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구제가 되겠어. 차라리 그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분에게 한 대 때릴 때마다 1억씩 때리면 그게 오히려 낫죠. 저도 그렇게 찬성합니다. 네. 음식 장난치는 사람에게 음식 썩은 땅콩을 하나를 꺼낼 때마다 1억. 그렇죠. 유통기한 지난 거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꽉 깨끗해집니다. 형사보다는 민사로 많이 네. 가고 다시 말해서 징벌적 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액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가 이런 문제는 박사님하고 사석에서 맨날 하지 않습니까? 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해야지. 한다. 돈으로 하는 것이다. 예. 네, 모든 걸 만약에 돈으로 벌금을 받게 되면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라고 또 질문을 할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징수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 뜯어가면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도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어렸을 때 저는 가장 안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몸으로 때운다. 이것만큼 후진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벌은요 쉽게 말하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저 엄마도 네. 저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몸으로 예를, 때우라고? 아니 저는 엄마가 저를 거의 내린 적이 없었는데 많이 화나도 엉덩이를 내렸어요. 왜냐면 거기 신경이 없으니까 내리면 뭐 무슨 장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항상. 근데 어떻게 저를 처벌했냐면 예를 들면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제가 텔레비를 보는 시간을 줄였어요. 항상 제가 때리는 것보다는 좀 그게 더 그렇죠. 무섭죠. 그게 예, 더 무섭죠. 예. 그래서 텔레비를 못 보게 하고 징벌적? 진짜 네.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줄을 못 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가 됐죠. 저는 볼 때요. 진짜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앞에서 불고기를 갈비를 구우면서 안 줄 거예요, 저는. 그건 저 그거는 저벌보다 고문인 것 같아요. 고문이지, 고문. 고문이에요. 이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구우면서 네. 엄마는 먹는데 아동 학대입니다. 아, 아동 학대. 아니 그러면서 그런 거 엄마는 먹는데 너는 컴프레스트를 먹어라. 네. 먹는 거 좋죠. 그럼 그 여자는 교수님이 원하지 않으신 남자랑 결혼하실 거예요. 진짜 그런 거 아시죠? 아 그런 자녀는 부모의 뜻에 거스르는 결혼을 할 거다. 아니 겨우 스무 살 때문에 몇 번 몇 번 봐서 좀 그런 케이스. 아, 아무튼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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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하여튼 이 판결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너무 형사 만능주의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우리 또 판사님의 고뇌도 읽을 수 있어서 좀 뭐랄까 씁쓸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는 조금씩 진화합니다. 그 진화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